자, B는 마이트 뒤에 그냥 동사 원형 써야 되느냐, have pp를 써야 되느냐, 요걸 묻는 거네. 자, 요거 우리가 살짝 복습 한번 해봅시다. 가정법 기억납니까, 여러분? 가정법? 가정법. 기억납니까? 채연아, 우리 머리 묶었을 때 제일 이쁜 채연이. 가정법 하면 떠오르는 거 세 개 뭐가 있지? 자. 서로 민망하건. 가정법 했을 때 떠오르는 세 가지. 뭐가 중요하다? would, could, might가 들어가면 이건 뭐다? 가정법이라 할 만하다. would, could, might가 들어가면. would, could, might의 특징이 뭐다? 겉으로 봤을 땐 시제가 뭔데? 겉으로 봤을 땐 시제가 뭐예요? 과거이지만 해석은 뭘로 한다? 현재로 해석하는. 그게 포인트였죠. 그죠? 그래서 자, 요 문장 해석해볼까? would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나는 그 시험에 통과 했을 텐데야, 할 텐데야. 통과? 할 텐데. 만약 내가 뉴쌤의 수업을 축, 과거동사지만 해석을 뭘로 해요? 현재로. 만약 내가 뉴쌤의 수업을 듣는다면.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이걸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른다. 하지만 해석은 뭘로 한다? 해석 현재로 한다. 왜? 우드의 해석이 현재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해석을 현재로 하는 놈이었고요. 자, 그런데 요게 있었죠. 하나가 더 있었죠. 지금 요게 시험에 나, 요게 우리 문제 나온 거죠. 자, 보자. If I had taken Liu's class, I would가 들어가서, 아, would, could, might가 들어가면 뭐다 이건? 가정법이다. 채연아 앞에 봐야지. would, could, might가 들어가면 이건 가정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서 뒤에 붙은 게 지금처럼, 아까처럼 그냥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가 붙었다. 일반적으로 have pp는 뭐죠 이거? 현재 완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얘는 현재 완료가 사실은 아니죠. 우드가 뭐예요 이게? 조동사잖아. 조동사 뒤에 동사는 동사의 원형을 써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원래 have가 아니라 원래 뭐가 붙은 건데 if의 문장에 had pp가 붙은 것처럼 얘도 원래 뭐예요? had passed가 붙었던 놈인데 조동사 뒤에 오기 때문에 had가 have로 바뀌어서 현재 완료처럼 보일 뿐이다. 얘는 뭐다? had pp 과거 완료다. 그래서 얘 전체 해석이 뭐가 된다? 이 과거가 됩니다. 과거가. 해석이 뭐가 된다? 나는 그 시험에 통과했었을 텐데 라고 과거로 해석이 돼요. 만약 류쌤의 수업을 내가 들었다면 이렇게 겉에 보이는 시제를 따라가서 이름이 뭐가 된다? 가정법? 헤드피피니까는 과거 완료란 놈으로 부른다. 해석은 과거로 하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요걸 오답으로 만든다면 would하고 have past가 아니라 그냥 pass라고 하면 틀리죠. 얘는 뭐야? 앞에 if에 붙은 형태가 뭐예요? 헤드 pp가 갖다 붙었지. if가 아닌 문장도 뭐가 갖다 붙어야 돼? 헤드 pp가 갖다 붙어서 have pp라고 표시가 돼야 돼요. 이렇게만 써주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없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될 수가 없다. 형태를 똑같이 헤드 pp면 헤드 pp가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자, 요걸 우리가 기억하고서 요 문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헤인이 해보자. 여기까지는 제가 할게요. Even though는 뜻이 뭐지? 비록 주어가 동사하더라도라는 뜻이에요. 비록 대부분의 행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의 행인들이 be like 가장 가능성이 높았는데 바로 일하러 그냥 막 달려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비록 가장 높았지만 뭐 대부분은 직장에 그냥 빠르게 막 뛰어갔지만 뭐 가느라 바빴지만 까지 하고 그 뒤에 보자. 효과? The scene? 뜻이 뭐야? Scene? 요거? 뭐지? 장면. 오케이. 그 장면은 자, might하고 be냐 have been이냐 그냥 동사원형 쓰냐 had people 갖다 쓰냐 답은 뭐다? 요 뒤에 보세요. 어, if 들어간 문장의 형태가 뭐니? had pp가 들어갔죠. 답은 뭐가 돼야 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had pp가 들어갔는데 조동사 때문에 have pp가 되는 것이지. 해석은 뭘로 한다? 현재로 한다? 과거로 한다? had pp이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을 한다. 자, 다시 그 장면은 조용히 아니요. 다른. 좀 달라? 상당히 상당히 다른 달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요. 과거로. 만약에 뭐 했다면? 그들이? 그들이란 거지. 위에 있는 그 행인들이. 만약 그 행인들이
had known 어떻게 해석해? 알았다면 과거를 해석 되죠. 채연아 앞에 봐라. 뭘 알았다면? 대디하의 내용을 알았다면 그 장면이 되게 달라. 그 장면이라 하면 어떤 장면이냐면 흑인들이 막 그냥 빠르게 지나가 버린 장면이 아마 달랐을 거다. 흑인들이 알았다면 뭘 알았다면? 젊은 음악가. 음악가가 토니 아담슨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토니 아담슨이 누군지 모르겠죠. 명사 콤마 명사는 영어에서 동격 설명을 한다. 이게 어떤 사람이야? 세계에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 앞에 BTS가 어떤 남자가 한 BTS 몇 명이니? 7명이 요 우리 저 뭐야 맥도날드가 앞에서 7명이 일렬로 서서 모자 푹 쓰고 마스크 쓰고 7명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서 팩킬라 이렇게 하고서 막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 뭐라고 뭐야 병신들 뭐야 이러고 지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다음 학원 가더니 놀러 그냥 가버린단 말이야 그죠? 근데 알고 보니 걔가 뭐였어? BTS였어. 뭐시발 꿈과 같은 얘기가 알고 보니 BTS였어.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걸 알았다면 장면이 되게 달랐을 거예요. 근데 몰라서 그냥 지나갔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나요? 자 요걸 해석을 같이 해보자. 여기서부터 비록 누가 뭐 했지만 해볼까요? 자 다같이 해석해보는 거 시작. 비록 태연 앞에 봐야지. 비록 대부분의 행인들이 가장 가능성 높게 뭐 뛰어가고 있었지만 어디로? 직장으로 뛰어가고 있었지만 자 그 다음 잘 봐봐 같이 해. 시작. 그 장면은 그 다음 상당히 달랐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뭘? 그 젊은 음악가가 토니 아담슨이라는 것을. 이 사람 누군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다는 걸. 이렇게 돼요. 해석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다. 자, C로 가보도록 할게요. C는 지금 was냐 were냐 물어보는 건 100% 뭘 물어보는 거야 이거. 바로 주어가 뭐야? 단수냐 복수냐 묻는 거죠. 단수라면 was고 복수라면 뭐가 된다. 자, 요거를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해석을. 마이크 뒤로 넘겨주시고. 자, 영서해볼까? 그러나 those는 사람들로 하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후가 수식을 하죠? what 보여주었던 무엇을? 어떤 놀라움이나 appreciation 뜻을 합니까? 요거 감사함. 놀라움이나 감사함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은 뭐에 대해 그들의 좋은 행운. 그렇죠. 행운이라 하자. 그들의 행운에 대해서 어떤 놀라움이나 감사함을 보여주었던 사람. 이게 무슨 말이야? 대부분은 그냥 지나갔는데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BTS 오빠들이다 라고 알아챈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막 체리 입이 찢어져. 예시를 들어줄 뿐인데 BTS 멤버 중 한 명 하면 오라 그래? 그래서 인맥 동원해서? 누가 좋아? 어? 정국이 지민? 우리 학원에 정지민이라고 있어. 고정 오빠 뭐야 진짜 한번 불러 BTS? 와서 한번 춤추라 그래? 말이 어? 당연히 못 오죠.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인맥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른 BTS를 한번 오라 그러면 이 학원 팔아도 부족해. 한번 오게 하려면 자 어제 그런 운이 좋다는 걸 그 운에 대해서 놀라워하거나 고마워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고 동사로 가자. 사람들이 주어네. 단수야 복수야 이거. Those 복수죠. 답은 뭐가 돼? 뭐가 되죠. 그 사람들은 자 그다음 중요하죠. So that 우리 했죠. 뜻이 뭐라고 이거? 아까 So that 뜻이 뭐라고? So that 뭐였어? 체리나 위에서? 아이씨 뭔 소리야. 그 So that 붙었을 때고 아까 했잖아. 너무 멍멍해서 주어가 동사다. few는 뜻이 뭐예요? few는 a few가 적은이고 그냥 few는 뭐라고 이거? 아니 거의 없는 부정이죠. 그죠? 어차피 좋아. 자 그런 사람들은 어땠다? 어땠다? 영수야? 그런 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너무 저 거의 너무 없어서, 거의 없어서.
씨발 너 영화 조언 아니 조언? 뭐 조언 소리가 나? 너무 없어서 너는? 너는? 카운트 알잖아 뭐 이거 셀 수 있었을 거다 있을 뭐? 그 사람들을 뭐로? 한 손으로 다섯 명도 채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BTS인지 모르고 그냥 가버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해석을 또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다 같이 앞에 봐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보여주었던 어떠한 놀라움이나 감사함을 뭐에 대해? 그들의 행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땠다? 너무 거의 없어서 너는 셀 수 있었을 거다. 그들을 한 손으로 자, 좀 빠르게 볼게.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보여주었던 사람인데 어떠한 놀라움이나 감사함을 그들의 행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너무 거의 없어서 너는 셀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을 한 손으로 됐죠? 오케이. 자, 해석을 잡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12번으로 갑시다. 12번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그랬죠? 12번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그랬죠? 2번 또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그랬죠? 3번? 아 일단 오늘은 들어. 3번? 여기 있고. 아니 3번은 또 왜 틀렸어? 또 틀린 사람 없습니까? 자 보세요. 1번부터 볼까? 1번? 1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영작해봐. 1번 지금 뭐 what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what이 맞냐고. 오답은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일단 맞는 거고 틀린 거는 how로 이제 문제를 해. how 틀렸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 영작을 해볼까? 날씨 어때? 영어로 해봐. 지원아, 날씨 어때? 영어로 해봐. 날씨 어때? 영어로. 날씨가? 아, 진짜 재미없어. 아, 근데 웃긴 게 실제로 여러분 이게 외국 나갔어? 영어로 써야 돼? 외국인에게 미국 사람 날씨를 묻고 싶어. 그럼 실제로 저런 영어 구사해요. Hey! Hey, Jenny! Weather! Rain, sun, what? 근데 웃긴 건 알아들어. 어, it's rainy. 얘기해 애들이 이렇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 외국 나가잖아요. 말하는 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다 알아듣거든. 막 진짜 나갔어. 길 가다 미국인이 우리나라 가다가 애가 미국인이 뭐라 두리번거리다 와서 뭘 물어봐 이렇게 뭐라 우리나라 말로 어설프게 해. 어우 어? 그렇지 뭐 그러지 어딨어요도 못해 그냥 money 은혜. money 사무실 이렇게 하면 아 은혜? 이렇게 알 수 알려줄 수 있지 그죠? 개떡같이 말해도 현지인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뭐냐? 듣는 거 듣는 게 골때려 안 들려요. 절대로 듣는 게 문제야. 듣는 게 일단 들어야 뭔가 그 다음 얘기가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외국 나가보시면 일단은 듣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안 들립니다 처음에. 저 이제 외국 저도 처음 나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 제가 영어를 많이 했거든요. 듣기도 막 시험 볼 때마다 완전 막 엄청 잘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외국 나가서 내가 테스트를 해볼까? 나갔어. 그래서 말을 내가 잘할 자신이 있었어. 문법이 완벽하니까. 근데 안 들리는 거야. 졸라 간단한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단어였냐면 내가 뭘 들고 가고 있었거든. 들고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랬냐면 그 고등학교 때 뭐라 그랬냐면 헤이 Can you handle that? 이런 거야. 들려? Can you handle that? 이런 거야. 잘 들어봐. 나 들고 가고 있었어. 당하더니 Hey, can you handle that? 이런 거야. 들려? 잘 안 들리지. 이렇게 그러다가 Pardon?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거 다고 살아요. Pardon? 이거 정말 잘해 한국 사람. Pardon? 존나 예의 봐라. 다 Pardon. 미안 이게 뜻이 뭐니 이거? I beg your pardon. 아, 내가 좀 실례를 물어봐도 될까 이런 뜻이야. 잘 못 들었을 때 이걸 봐. Excuse me, 동의. Excuse me. 잘 못 들었을 때. 잘 못 들었을 때. I can't hear you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나 귀가 멀었다 이런 소리야. I can't hear you 하면 나는 귀가 안 들리는 걸 이런 뜻이야. 그건 걔가 Hey, go to hospital 이런단 말. 병원 가자 이러고 이거 pardon 잘 못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말해줄래? Pardon, pardon. 정말 많이 해요. 처음에 외국 가면. Pardon? Pardon을 달고 살아. 그럼 나중에 별명이 붙어. Kim Pardon, New Pardon, Yun Pardon. 나중에 별명이 Pardon.
Pardon? Pardon 얘들이 이제 천천히 얘기해 주지. I said, yeah, pardon 이래서 I said, can you handle this? 이렇게 Can you handle this? 알겠니 이제? 뭐니? Can you handle this? 뭐요? Handle, handle. 이 간단한 단어가 안 들려. 이게 핸들이란 손잡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이게 다루다란 뜻, 다루다. 잘 대처하다. 근데 무거운 거 들고 가니까 Can you handle it? Handle this, handle that. 뭐야? 너 그거 혼자 할 수 있니? 이런 얘기야. 너 그거 잘 다룰 수 있어? 나는 No, I can't. Oh, I can help you. 나오는 거야. 이제 어, 나 할 수 있어. I can't do it alone. 하면 이제 뭐 오케이 뭐 이렇게만 끝나는 거고 이게 안 들려. Can you handle this? 아는다는데도 이게 안 들려 안 들려. 시청하면 듣는 게 먼저 듣는 게 말은 어떻게 해도 다 알아들어요. 가서 hungry란 단어를 몰라? 이러면 밥 차려줘. 나도 몰라도 말한다도 요새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긴 되지 그지? 근데 말은 문제가 안 돼요. 듣는 게 듣는 게 듣는 거 안 되면 가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잘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웃어. 그럼 뭐 못 알아듣잖아. 나중에 어떻게 돼?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면 나 놀리는 거였어. 나 혼자 못 듣어. 이러면서 아 정말 처음에 당황 많이 했지. 그게 한 달쯤 지나니까 좀 들리더라고. 한 달쯤 지나. 왜냐면 주변에서 쓰는 어휘가 사실 여러분 일상 어휘 생각해 보세요. 그리 수준 높은 어휘 구사하지 않죠. 그죠? 지금 내가 말하는 구사라는 단어도 안 쓰잖아. 한다 이렇게 하지 그지? 그러니까 일상에 쓰는 어휘가 그리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서 조금 지내면 나중에는 다 들려요. 근데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안 들립니다. 사람마다 억양도 다 다르고 잘 안 들려요 이게. 듣는 게 문제잖아. 말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어때도 그냥 sun, rain, what? 이래도 이제 다 나와요. 나와. 대답해줘. 근데 우리가 그래도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좀 영작을 해보자고. 날씨 어때?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하죠? 날씨 어때? How를 향한, 중딩도 외웠잖아. 그렇지. How is the weather? 이게 어때? 이럴 때지. How is the weather? 날씨 어때? 영서야 옆으로 옮겨. 영서야 옆으로 옮겨. 빨리 옮겨. 빨리 옮겨. 체린이랑 둘이 뭐 했어? 둘이 한 거 했죠. 체린이 왜 봐? 네? 앞에 봐. 너 뭐 왜 해? 앞에 봐. 자, 요거를 여러분 what으로 시작하는 걸로 똑같이 바꿀 수가 있어요. What is the weather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뭐냐? 날씨는 무슨 존재야? 이럴 때죠. 이렇게 물어. What is the weather 하면 뭐야? 그게 뭐라 그래? Weather is just weather.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날씨는 날씨지. 뭐가 그게 뭐겠어?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뭘? Like를 붙여줘야 돼. 날씨는 무엇과 같니? 어떠하니? 두 개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how equal what like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하다 라고 할 때 how를 쓰던가 what like를 쓰시면 돼요. 뭘 물어보는 거야? 뒤에 like가 있죠? 당신은 상상할 수 있나요? 삶이 200년 전에는 어떠했는지 무엇과 같았는지. 자 그러면 how를 쓰면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뒤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like가 존재하기 때문에 how를 쓰면 안 돼요. How를 쓸 거면 like를 없애주시고 How life was 200 years ago 라고 붙여줘야 되죠. What like는 한 단어로 how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자 2번 보시면 여러분 were used가 두 가지를 묻는 거죠. 주어가 복수인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게 비동사 PP가 뭐라 그랬니? 비동사 PP는 수동태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 주어가 복수이면서 되는 것이 맞냐를 물어보는 얘기예요. 여자는 출세이 뜻이 맞아? 저 200년 전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고 접속사 나왔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되겠죠. 오일 램프 들 복수 맞네? 워 맞죠. 그리고 오일 램프는 지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거니까는 전부 다 맞지. 오일 램프들이 at night 밤에 사용되었어요. 2번도 맞다. 3번은 여러분 complete 이란 단어가 뜻이 뭐지? complete 여기까지만 하면 완전한 완벽한이라는 형용사죠. ly가 붙어서 뭐예요? 이건 완벽하게란 부사란 말이야. 부사가 제대로 수직하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해석을 해볼까? 자, 요즘 오늘날 우리의 삶은 are 뭐냐? 완전히 다릅니다. 이 뭐야? 품사가 다른이란 형용사죠. 어떻게 달라? 완전히 다른. 형용사를 부사가 꾸미는 게 맞네. 그래서 3번 맞는 거죠. 수직관계. 자, 4번은요. 보세요. 지금 resulted in이 맞냐고 밑줄 걷죠.
resulted는 지금 원형은 result in이죠. result in 이 뜻이 뭐다? 채원아, result in 뜻이 뭐였지? 어? 뭐라고? 아니? 그거 말고 뭐의 동의어 이거? cause의 동의어라고. result in까지 해서 야기시키다. 목적어와서 뭣뭣을 야기시키다, 일으키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봐봐, 지금 해석을 해보면 공해와 화석 연료들은 have given 현재 완료의 뜻이 뭐라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주어 왔는데 우리에게 지구온난화를 계속 주었고요. 문장이 다 끝났지. 문장 다 끝나고 콤마와 함께 지금 얘는 동사가 아니겠죠. 앞에 동사 나왔고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라 얘 resulted in이 맞다면 얘는 PP입니다. 즉 분사 부분 PP가 제대로 쓰인 거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 나오고 PP인 분사 부분은 뭐뭐 되면서가 되죠. 그럼 뭐야? 약이 되면서, 일으켜지면서라는 뜻이고 resulting은 이건 뭐고? 뭐뭐 하면서기 때문에 약이 시키면서라는 능동이 되죠. 이렇게 약이 되는 거냐 약이 시키는 거냐 이렇게 돼요. 다시 공해와 화석연료는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구온난화를 주었어요. 아까 extreme 나왔었는데 뭐였지? extreme? 극도의 양극단 극도로 극도 극한의 날씨들을 약이 되면서야 극한의 날씨들을 약이 시키면서야 약이 시키면서가 맞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능동이 맞다. 이것을 일으키면서 ing가 맞다. 능동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3번 봅시다. 13번 답은 2번이고요. ABC 중에 틀린 거 볼까요? 일단 좀 다 해봐야겠네. 자, A부터 해석을 좀 해봐요. 해석을. 쏘가 나왔죠? 그 다음 두 개 차이는 대시냐, 체리나 대시냐, 왓시냐 물어보네, 그지? 자, 왓은 여러분 왓은 맞다면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 왓이죠. 관계대명사 왓은 뭐를 줄여 쓴 것이고 the thing which를 줄여 쓴 것이다. the thing이란 선행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관계대명사다, 왓은. 근데 어쨌든 which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요 뒷문장은 어때요?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은 뭐가 돼야 돼? 불안정한 문장이 와요. 어쨌든 what에는 위치가 들어가 있거든. 반면에 that은 뭐다 이거? that은 접속사 아니면 관계대명사죠, 그죠? 어, 둘 중 하나인데 앞에 뭐가 있어? so가 있네. so that 구조 연결 가능하지. so that 구조 연결 때 이 that은 접속사입니다. 이것도 뭘 보란 얘기야? 뒷문장이 빠진 게 있냐 없냐를 보란 얘기야. 뒷문장이 완전하다면 접속사 되시고 뭔가 빠진 불안정한 문장이라면 관계대명사 what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해석을 해볼게. 요거를 마이크 어딨지? 체린이 해보자. 캐머 뭐요? 캐머 합성? 어? 합성? 낙타. 에? 낙타. 전혀 전혀 다른 뜻을 얘기하니까 내가 당황했어 지금. 어떻게든 연결시켜주려고 그랬는데 낙타의? 낙타의 몸. 몸은? 어, 놀랍다. 어, 너의 해석이 정말 놀랍다. 왜요? 어, 너무 놀라울 정도로 부사잖아. 네. 놀라울 정도로 어댑트가 뭐죠? 어댑트가 적응시키다. 그 뭐야? 비프피니까 놀라울 정도로 적응 된다. 되어 있다. 네. 어디에? 환경? 어? 살아남기? 어, 그치. 생존에. 예. 놀라울 정도로 적응되어 있어 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소드에서로. 소드 아까 뜻이 뭐라고? 너무 멍멍 해서잖아. 그치. 어디에서? 사막에서. 놀라울 정도로 적응되어 있어서. 그 다음 뒷문장 완전합니다. 확인해볼게요. 이슬 바꿔줘. 뭐긴 이거? 낙타. 낙타. 낙타는 withstand 어렵죠? 멍멍을 견디다라는 동사예요. 낙타는 견딜 수 있다. 그렇지. 심지어 무엇을? 심지어. 자, harsh는요. 얘는 혹독한이라는 뜻이고 가혹한, 혹독한. EST는 뭐가 된다고 치고? EST는 최상급. 그러면 가장 혹독한 거. 가장 혹독한 무엇을? 사막. 사막의 가뭄? 가뭄은 아니고 기후.
기후. 뭐 맞는 게 없어. 가장 혹독한 사막의 기후도 견딜 수 있다. 예. 자, 다시 제대로 보자. 전부 다 시작. 낙타의 몸. 은. 은. 매우. 매우. 놀랍다. 놀라울 정도의 시냐. 너 거기 꽂혀갖고 자꾸 문장을 끝내. 너 어떻게 살려줄 수가 없잖아. 놀랍다 해버리면 나도 놀란 채로 끝난단 말이야. 어떻게 너 연결을 못해. 너무 놀라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잘 견딘다? 적용? 야 혜진이가 앞에서 답답해서 계속 한 번 더. 적응 계속 답답해서요. 적응 되어 진다. 있어서 어디에? 생존하기에. 어디에서? 사막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서 그거 바꿔줘. 낙타는? 견딜 수 있다. 심지어 가장 혹독한 그 뭐냐 사막 기후. 잘했어요. 오케이. 힘들다. 그치? 자, 이 직업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자, 처음부터 우리 다 같이 해서 그래보자. 잘했어. 시작. 낙타. 예, 다 같이. 시작. 낙타의 몸은 매우 놀라울 정도로 적응되어 있어서 어디? 여기부터 하자. 사막에서의 생존에. 그죠? 그래서 낙타는 견딜 수 있다. 심지어 가장 혹독한 사막의 기후조차도. 그죠? 복잡하지만 해석이 가능하다. 자, B로 가보도록 할게요. B. 자, B는 is냐 being이냐 물어보죠. is는 100% 이 문장에 뭐뭐이다라는 동사로 문장이 끝나게 되고 being은 동사가 아닌 다른 놈이다. 일단 풀 수 있는 방법은 앞에 보세요. 요 단어 뜻을 알면 일단 is는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stem from 뜻 모르죠. 근데 뭐뭐로부터 나오다 유래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동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 이 end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또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being은 역할이 뭐냐? be able to가 뜻이 뭐죠?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ing는 분사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몸이라고 수식을 해줘요. 할 수 있는 몸. 자, 낙타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마이크. 그래서 혜진이 안 했구나. 자. 혜진이? 자, 해보자. 독특한 능력은 뭐라고? 뭐로부터 나온다. 뭐로부터? 그것이 뭐지? 낙타의 몸으로부터 나온다. 오케이. 자, 문제 끝났어요. 이 몸에 대한 설명을 해. 뭐 할 수, 1번과 2번을 할 수 있는 몸. 이렇게 수식해요. 자, 1번 볼까? 요거부터 할까? 낙타의 혹. 낙타의 혹에. 이게 뭐야?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거 뭐야? 애완동물. 펫.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거 애완동물. 발음이 비슷하고 졸라 헷갈만 하네. 그치? 헷갈만 하죠 여러분. 펫. 펫. 나도 헷갈려. 이 정도면 되니? 자, 펫 뭐죠 여러분? 여러분 많이 지방 많이 갖고 있는 거. 자, 낙타의 혹에 지방을 스토어가 가게 말고 동사로 뭐죠? 저장하다. 그치, 저장하다. 지방을 개똑똑? 이거 뭐라고? 낙타. 졸라 똑똑해. 졸라 똑똑해. 미치겠어. 낙타의 혹에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몸. 이렇게 돼요. 또 두 번째, 뭘 저장할 수 있는? 물을. 어디에? 낙타의 잠깐만. 낙타의 스토막 뭐예요? 스토막 위장. 배. 뱃속 이렇게 돼요. 낙타의 뱃속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 잘했어. 그래도 많이 들었어. 잘했어. 이 직업이 원래 이런 직업이야. 자, 해석을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 독특. 시작. 아까 맞춰서 해. 시작. 이 독특한 능력은 나온다. 뭐로부터? 낙타의 몸으로부터. 뭐 어떤 몸? 누구부터? 낙타의 혹에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리고 낙타의 뱃속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몸으로부터. 이해됐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C는요, C도 중요한데 뒤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외워오실 거고 정리해놨기 때문에 C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요거예요. Be used to 동사원형과 Be used to ing가 다르다 해석이. 동사원형이 오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ing가 오면 뭐뭐 하는 데에 익숙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렇게 뭐가 맞는지는 채연아 해석을 문맥을 보고서 뭐가 어울리는지 보고서 동사를 잘 골라주면 돼. 해석을 해볼까? 이 fat 뭐라고? 아까 누구야? fat 뭐라고? 아, 지방입니다. 지방. 요거 많이 헷갈리죠? 나도 헷갈릴 때 있었어. 옛날에 한 3살 때였던 것 같아. 헷갈렸던. 자, 전화 짜증나지. 그 지방은 보세요. 요걸로 해볼까? power라는 게 동사로 동력을 공급하다 움직이게 해준다는 뜻이었어요. ing로 해석을 해볼까? 맞다고 치고 해석이 뭐가 돼? be used to ing 뜻이 뭐라고? 하는데 익숙하다. 해볼까? 그 지방은 낙타의 몸에 동력을 공급하는데 익숙할 수 있다. 말이 돼야 안 돼? 하여튼 저 지방이 뭐가 익숙해? 지방이라도 뭘 익숙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 그죠? 주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보단 이게 어울린다. 그 지방은 낙타의 몸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가 더 잘 어울리죠. 이렇게 해석을 구분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 두 개를 암기하시면서 14번으로 갑시다. 14번? 뭐 시간이 다 됐네? 14번까지만 하자. 14번까지만. 시간 금방 가죠, 여러분. 그죠? 우리 훌륭한 체린이 해석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후딱 가지. 자, 볼까요? 14번. 일단 틀린 사람 몇 번이나 했죠? 틀린 사람? 채연이 잘했어. 채연이가 아주 실력이 많이 늘었어. 혜진이 맞았어? 찍기 실력이 많이 늘었어. 근데 때리고 싶지. 그 다음 틀린 사람 없나요? 자, 보세요. 1번 볼까? 여러분 스탠딩 말고 되는 거 말해봐봐. 스탠딩 말고 또 되는 거. 앞에 써 이거 뭐니? 뭐의 과거예요? 스탠드. C의 과거죠. 그죠? 아까 봤던 뭐? 지각동사. 뒤에 지각동사 뒤에 뭐가 가능하다? 동사 원형이나 ing. 그죠? 스탠드 가능하고. 그러면 자, 틀린 게 뭐예요? 틀리게 바꾼다면? 그죠? 투스텝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지각동사 나왔을 때는 동사원형이나 ing 둘 중 하나 고른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 해석을 하면서 마무리 해볼까? 자, 4번 보세요. 4번에 요 대시 있죠? 대, 그죠? 대시 맞냐 틀리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대신 틀리는 경우가 그리 많진 않아요. 일단 이 대신 뭐 아니면 뭐다 항상 대시 나오면 뭐 접속사 대시거나 아니면 뭐다? 관계 대명사 되시겠죠. 접속사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뭔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뭐가 됐든 다 된다. 대신 일단 틀릴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자, 해석을 해볼까? 이 대시 정체가 뭔지 해석을. 야, 꽤 길다 이거. 이거 엄청 긴데 이거? 이거 해석은 영서밖에 못해. 이 정도는. 자, 봐봐. 영서밖에 못해. 영서밖에. 그치? 맞아요. 해보자. 앞에 봐. 해석 보지 말고. 그는 felt. 그는 가보자. 야, 앞에 보라고. 느꼈다. 그 이거 밥업자 우리가 하는 해석이랑 좀 달라. 이거는 번역어투로 써놔갖고 이해가 안 돼요. 그는 느꼈다. 그가 헤드피핀이 뭐라고? 더 먼저 뭐뭐 했다. 옛날에 일어난 일. 근데 날씨 붙었죠. 그가 helpful 뭐예요 뜻이? helpful 이거 뭐다? 도움이 되는 거죠. 유용한. 그럼 막 날씨 붙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그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느꼈어요. until이란 게 원래 뜻이 뭐죠? 주어가 동사 할 때까지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가 집중시켜 하려면 그냥 그러다가 라고 해주고 이어주면 돼요. 똑같아요. 자, 그렇게 느끼다가, 그러다가 몇 주? 그렇지. 세번 한번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몇 주? 몇 주 뒤에 그는 받았다. 이거 안 해? 받았다. 받았다. 무엇을? 카드를 누구로부터? 그 커플. 그 커플의 부모면 그 부모로부터. 오케이. 자, 그 부모는 땡크가 뭐죠, 여러분? 땡큐 뭐야? 너한테 감사한다. 땡크가 뭐죠? 동사로 누구에게 감사하다요. ing에 뭐라 그런다 그러면? 감사해하는. 그죠? 누구에게? 그에게 감사해하는 부모로부터. 뭐에 대해서로 할까?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컴포트한 사람. 컴포터블이 뭐야? 컴포터블. 컴포터블. 들어보죠, 언니? 편안한. 명사가 돼서 편안함이란 뜻이에요. 그 편안함에 대해서 그에게 감사해하는. 그 다음, 자, 그 뒤 보세요. 이제 이 편안함에 대한 설명을 해. 어떤 편안함? 그가 주었던 편안함. 봐봐. 그가 그들을 줬다야? 말이 안 되죠. 이게 뭐가 돼? 그들이 아니라. 그치, 그들에게가 어울리죠. 그럼 뭐가 없는 거야? 뭘 줬는지가 없죠. 불완전한 문장에는 이 대사 정체는 뭐다? 관계 대명사더라. 관계 대명사 대신 틀릴 리가 없다. 등장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가 그 부부에게 줬던 편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자, 해석을 다 같이 해보자. 여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 그는, 다시 시작. 그는 느꼈다. 그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그 부부들에게. 그러다가 몇 주 뒤에 그는 받았다. 카드를 그 부부로부터. 그에게 고마워하는. 그 편안함에 대해서. 그가 그 부부에게 주었던 편안함. 됐죠? 됐죠? 좀만 빠르게 볼까? 시작! 그는 느꼈다. 그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그러다가 몇 주 뒤에 그는 받았다. 카드를 그 부부로부터. 그에게 고마워하는. 그 편안함에 대해. 그가 주었던 그 부부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죠? 해석을 잡고 연습을 해라. 자, 마지막 거 봅시다. 5번이 틀렸고요. 일단 묻는 거 앞에 and, but, all가 있으면 이거 뭐 봐라? 뭐를 봐라? 병렬 구조. 짝꿍을 제대로 맞춰봐라. 이런 얘기야. share라는 거 뜻이 뭐죠? share, 공유, 하다, 나누다는 동사죠. 동사 원형이 맞냐 틀리냐 보란 얘기야. 짝꿍을 잘 만들어서. 그럼 앞에 뭔가 동사 원형이 있었어야 돼. 동사 원형이 있니 없니? 아무데도 없죠. 일단 share라는 동사 원형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까? not A, but B가 있죠. 뜻이 뭐라고 이거? not A, but B의 뜻이 뭐라고? 그렇지, A가 아니라 B 다른 뜻이에요. 자, 해석을 해보자. 요거를 우리 채연이 해볼까? 시간이 너무 늦네 지금. 그들은 감사. 자, 부부란 그 부부는? 부부는 감사했다 그에게. 그 잘했어요. 근데 자, 요것도 뭐에 대해서를 해볼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가 아니라. 근데 보세요. Say nothing 영어로는. Saying nothing. 말하지 않는 것. 그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한 게 아니라. 비에 대해서 고마워야 되는 뜻이야. 뭐에 대해서 고마워했다? Just. 오직 똑같아요. 잘했어. 언니랑 똑같아요. 오직 there. 오직 거기에 있어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주면서 그들의 이건 슬픔이에요. 그렇지. 그건 뭐야? 있어준 거 전치사 때문에 동명사 됐죠? 똑같은 명절 구조로 sharing이 돼야지. 그 슬픔을 공유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렇게 돼요. 자, 해석을 다 같이 해보자. 잘했어. 다 같이 시작. 그 부부들은 감사했다.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지 거기에 있으면서 그들의 슬픔을 공유해준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석되죠. 다시 한번 빠르게 시작. 그들은 감사했다.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지 거기에 있으면서 그들의 슬픔을 공유해준 것에 대해서 라고 해석이 된다. 됐죠? 자, 해석 연습을 하셔야 되고, 형광펜을 그려서 여러분 해석을 좀 꼭 써갖고 오세요. 우리 연습한 대로. 이게 연습이 돼야 돼. 여러분이 결국 해석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단어 시험 봐야 될 분 누구죠? 거의 대다수인가 지금? 다 남아서 봐야 돼요? 자, 요 옆에 교실 비어있나? 옆에 교실 가셔서 암기하시고 자, 오늘 모의고사 특강 마지막이에요. 남아서 모의고사 시험을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